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 트렌드지와 클래시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주미 트렌지. 안녕하세요. 트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클래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트렌드지 여러분, 이번 앨범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스페셜 싱글 위로위로는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앞으로 트렌드지가 한 계단 더 위로 올라가겠다는 뜻을 담은 곡입니다. 오, 네, 그리고 이번 컴백이 아주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점프스트 의상에서는요, 저희 멤버들이 직접 커스텀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메인 댄서 리온 씨가 안무 제작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와우. 와우, 스타일링에 안무 제작까지 하셨군요. 그렇다면 직접 만든 안무를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포인트 안무는 자동차의 기어를 바꾸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름하여 기어 변속이란 춤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네, 뮤직 큐! 나만 홀로 두고 Why do you wanna go away? 좋습니다. 컴백 동기 클래시 분들이 보기에는 트렌디즈의 포인트 안무 유행 예감되나요? 오, 기어 변속 춤이 아주 인상적이고 저도 막 따라하고 싶어지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윈터송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클래시의 신곡 소개도 들어볼까요? 네, 윈터블룸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피어난 꽃에 비유한 클래시의 윈터 시즌 송입니다. 네, 클래시 분들한테도 이번 곡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렌드지님들께서 직접 안무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클래시도 이번 윈터블룸에 메인 댄서인 혜주 언니가 안무를, 그리고 메인 보컬인 채원 언니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채원 씨, 이번 가사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윈터블룸의 가사는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블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 포인트인데요. 다 같이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Oh baby bloom 빛눈보다 순수해 look 마치 선물 같은 a surprise 달콤한 winter night so glad 와. 네, 짧게 들으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다재다능한 트렌드지와 클래시의 무대 언제 재체크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해드리는 트렌드지의 컴백 무대와 설렘 가득한 클래시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중독성 넘치는 올리원 오브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큐!